다음 토론. 여사친, 남사친 있었다. 아, 당연히 있죠. 당연히 있지. 그럼 너네들은 여자인 친구 없어? 아, 아. 일단은 힐링이 필요해. 내가 체력이 급격하게 사라지기 시작한 데가 그때가 고민 가요제였어요. 그때 이후로 내가 자빠지기 시작했지. 그때부터 전화는 안 해준 건가? 너 이러고 있으니까 진짜 막 이불 속에 들어온 것 같아. 와 진짜 개백수 같아. 일단 오늘 하는 거 없이 좀 유형 좀 할게. 뭐 언제는 특별한 거 한 것처럼 말하는 게 약간 웃음 포인트임. 그런 거 할 거다 인묘하지 말라고. 삶이란 무엇일까? 죽음은 뭐일까? 뭐의 생명체면 좋을까? 왜 마왕은 귀여울까? 쟤는 왜 자꾸 인묘로 주접가 있을까? 그거 해버린다? 아, 뭐 토론할 만한 거 없나? 노가리 까면서 토론이나 하래요? 제일 근본적인 닭이 먼저인지 달걀이 먼저인지는 어떠세요? 그거는 알이 먼저라고 생각해요. 알이 먼저지 얘들아. 고대 간세포 생물까지 넘어가나. 이제 닭의 전 단계야 지금. 닭의 전 단계가 그 자식이 알을 낳아가죠. 네, 보름만이로 이제 지나간 닭이 태어난 거죠. 근데 알이 먼저다. 아니 닭이 먼저면 얘들아 그럼 뭐 간세포 생물이 세포 분할해가지고 짜잔 하고 닭이 돼요? 인간식들이 좋아. 네 계속 간세포에서 진화를 할 거 아니야? 진화를 하고 진화를 하고 진화를 하고. 근데 닭 비슷한 그 닭의 조상이 알을 낳았다가 갑자기 닭이 된 거잖아? 그러니까 알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면 일단 알이 먼저다. 응? 알을 낳는 개체가 있어야 알이 있지 않나요? 나 일단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 일단 그 두 개잖아. 그러니까 닭의 조상이 알을 낳았으면 그 조상은 닭이 아니잖아. 일단 걔는 닭이 아니야. 닭에 가까운 무언가가 낳은 알을 딱 알에서 뭘 했는데 거기서 닭이 이제 나온 거지. 그 닭의 시초와 이제 알을 낳고 그 알에서 돌연변이가 돼가지고 닭에 더 가까운 생명체가 태어나고 그 닭에 가까운 생명체가 또 알을 낳고 닭에 더 가까운 생명체가 또 알을 낳고 그 알이 또 돌연변이를 일으켜가지고 또 닭에 더 가까워지고 그 더 가까워진 닭이 태어나서 또 알을 낳는데 또 그게 알에서 돌연변이에서 그 돌연변이 하는 데서 이제 알이 닭이 딱 태어난 거야. 그러니까 그게 닭이니까 알이 먼저지. 그거 은근 말장난임. 질문에 알이라고 했으면 아니 진짜 그림판 켜야 돼? 야 팬더도 와. 알이랑 뭐 이상 고대 닭이 이건 닭이 아니야? 이건 닭이 시초야 이거나? 이제 닭이 시초인데 닭이랑 유전자가 95% 가까워? 95% 가까운 생명체야? 근데 얘가 알을 낳아. 근데 알에서 이제 96% 가까운 닭이 태어났어 돌연변이로. 근데 얘가 또 알을 낳았어. 근데 유전자 변형이 돼서 진화를 했어. 이제는 99% 가까워? 근데 아직 닭은 아니야? 근데 얘가 또 유전자 변형해가지고 알을 낳았는데 그 알이 진화를 했어. 근데 얘가 이제 닭이야. 진화가 최종 완료된 닭이야 지금. 그럼 이게 알이잖아. 이게 알이 먼저잖아. 여기서 이제 닭이 또 하고 나오겠지? 100% 갖고 와 똑같은 거. 알이 먼저잖아 그거 뭐. 닭이 아니었던 생명체가 하루아침에 갑자기 닭인데? 뭐 점점 알을 낳으면서 유전자 변형을 하는 거야. 진화는 돌연변이야. 뭐? 100%의 알이잖아. 근데 알이 먼저가 되려면 근데 아니든 모르니까 어쨌든 그게 닭이냐. 결국은 낳은 주체가 먼저 있어야 해당 논의는 관점에 따라서 판단이 달라질 수 아니야 내가 곧 정답이야. 맞춰. 아 지금 몸도 아픈데 지금 열만 번았네요. 자 반 토론할 거 가져왔어요. 이름을 붙여주는 생각. 환생은 없죠. 사람이 죽으면은 내 전기 신호가 끊기면 고기 덩어리가 되는 거야. 그게 끝이야. 그러니까 죽으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사이보그로 바꿔야 돼 우리는. 그러니까 내가 테슬라에다가 주식을 탐지고 부먹 식먹. 나는 부먹이야. 근데 그냥 배달 타는 식으로 부먹을 안 먹어. 나는 요리점에서 진짜 맛있게 나오는 것만 부먹으로 먹어. 완전 전통 중국식 가면 제 부먹이 최고야. 근데 그냥 시켜먹는 미니 탄수육 있다 뭐 이거는 무조건 찍먹으로 먹어야 돼.
진짜 잘하는 막 이연봉님이 하는 막 조국식 이런 데는 부먹으로 나와? 어디서 찍먹으로 소스 따로 주세요 하면은 진짜 직방맹이 맞아. 요리사가 나와가지고 넌 먹으로 그냥 때려버리니까? 찍먹을 좋아하는 사람들, 찍먹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제 배달음식 상식으로 생각하는 거지. 근데 배달음식 시켜는데 부어버린다? 이거는 좀 따기 좀 맞아야죠. 마왕님 부먹이라고요? 테이블 따로 안 줘. 다음 토론. 여사친 남사친 있고 없다? 나 당연히 있죠. 당연히 있지. 그럼 너네들은 여자인 친구 없어? 나 다음 토론. 일찍 출근, 일찍 퇴근, 늦게 출근, 늦게 퇴근? 이거는 무조건 그거야. 내가 공항에서 일할 때 스케줄 근무라가지고 막 한 달은 뭐 아니 2주는 막 2주는 야간 막 이렇게 했는데 무조건 일찍 퇴근하고 일찍 출근하고 일찍 퇴근하는 게 제일 좋아. 밤에 근무하면 진짜 너무 너무 찝찝해져. 물복숭아 vs 딱복숭아. 물복숭아 딱복숭아. 나는 물복숭아. 나 복숭아 과즙 먹으려고 먹는 거야. 딱복숭아 먹을 거면 그냥 사과를 먹지 뭐. 내가 과일을 먹는 이유나 수분 섭취를 해서 막 목이 막 시원하게 막 그런 게 좋아가지고. 근데 그것도 결국 취향 차이요. 방송은 운이 더 크다 vs 실력이 더 크다. 이건 무조건 운이에요. 나 봐봐 실력 하나도 없는데 지금 맵고 살만 하잖아? 이러니까 운이다. 같은 날 합방 하자고 릴파님이랑 주르르님한테 제의가 들어왔다. 그런 일이 없으니까 다음. 이세돌 언니즈와 동생즈 중 하나만 비빌 수 있다면? 아니 나 하라키쇼로 하고서 해볼할 거 가져오라고 토론할 거. 짐머리 사태 누구 잘못인가요? 신년 촬영을 형이 보기 vs 부모님이 보기. 근데 내가 마꾸님을 원래 본 결과 그런 거 신경 잘 안 쓰죠. 차라리 형이 낫다. 부모님은 이제 다음. 오늘 말을 너무 많이 해서 진짜 한 달 찬 것 같은데? 목 아파. 목 아프고 코 아파. 말을 너무 많이 했나 봐. 나 원래 말을 이렇게 많이 안 하는데 너희 때문에 한 달치 말 해버렸지만 나 뭐 토론할 만한 거 없나? 나 원래 과묵하고 진중한 사람인데. 아니 오텐모가 없지? 이거랑 똑같은 색이야. 깔맞춤이야. 아마 흰색이 있을 것 같긴 한데 어디에 있었더라? 일단 좀 찾아봐야 되나? 엥? 이거다. 왜 이렇게 커 이거?